딸기가 진짜 제 직업보다 큰 것 같습니다. 고슴도리 입소해야 돼요? 딸기가 좋습니다. 포함이 아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KBS 뉴미디언 팀 인턴 23살 황기현입니다. 저는 지금 논산 화지중앙시장에 왔는데요. 먹거리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다고 해서 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입구에서 딸기가 있네요. 와, 진짜 딸기가 진짜 큽니다. 제 주먹보다 큰 것 같습니다. 딸기가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 한 팩에 이렇게 큰 딸기가 1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정통시장 인심 가격 맞는 것 같습니다. 옆에 사과도 한 박스에 10,000원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제 마트에서 봤던 가격이랑은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딸기빵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기 논산 딸기빵을 팔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딸기빵 안녕하세요. 하나만 주시세요. 네. 정말 맛있겠어요. 딸기빵 12개 4,000원, 이게 정말 시장 인심이네요.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냄새가 정말 좋은데요. 딸기잼하고 크림치즈가 정말 가득 들어있어요. 딸기가 씹히기도 하고요. 딸기잼 맛이 정말 상큼하고 맛있습니다. 혹시 시장에서 모찌 파시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딸기빵을 사긴 샀지만 모찌는 못 참지.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모찌떡 하나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찌를 어디에서 먹으면 좋을지 시장을 한 바퀴 둘러보면서 먹을 장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한 게 정말 많아요. 머리끈도 있고 양말도 엄청 많고 알록달록한 옷들 정말 많네요. 이렇게 겉보름 붙지도 않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힘들어도 더 많이 걷게 되는 게 시장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모찌를 먼저 먹으려고 했는데 떡볶이를 지나치게 써서 떡볶이를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떡볶이랑 순대 1인분씩 드세요. 쌈장이 찍어서 먹어볼게요. 쌈장엔 처음 찍어 먹어보는데 색다르고 정말 맛있습니다. 이번엔 떡볶이 찍어서 먹어볼게요. 조합이 아주 좋습니다. 떡볶이가 막이 맵지 않아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제 후식 먹어보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딸기빵도 먹고 떡볶이 순대도 먹고 또 눈으로는 더 많은 것들을 먹었는데요. 아직 안 먹은 게 하나 있죠. 바로 모찌입니다. 모찌를 후식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모찌가 이렇게나 커요. 아까 모찌 6개 6,000원이었는데 이렇게 큰 모찌 하나가 1,000원 꼴인 겁니다. 정말 크죠? 그럼 먹어볼게요. 딸기가 미쳤습니다. 정말 쫀득쫀득한데요? 제가 오늘 논산 화지시장에서 먹은 것 외에도 정말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정말 다양했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오셔서 구경도 많이 하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엔 어느 곳으로 가면 좋을까요? 기대됩니다.